자, 오늘은 예레미야를 계속 읽는 가운데요. 16장부터 34장입니다. 25장 읽을 차례인데요. 25장 11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빌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여기 폐허가 되게 한다라는 말은 뭐죠? 바벨론 왕을 섬긴다는 말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부름받았을 때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다, 이제 그 얘기를 전하라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경고죠, 경고. 네, 경고인데 예레미야가 계속 말씀 전하는데 경고의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고가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다가 안 들으니까 심판이 이제 실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실행되어질 때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다,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실 때 보면 한 번에 안 합니다. 소돔성이 불탄다라고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 소돔성이 확 불타고 이렇게 안 해요. 네, 노아시대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세상에 다 잠겼다 이렇게 안 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죠. 경고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랬더니 노아가 노망들었다, 미쳤다, 막 이렇게 비웃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방주의 문이 닫히고 이제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고를 귀하게 들어야 돼요. 네,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나면 심판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라 봐요. 사람의 몸도 건강에 이상이 올 때 그걸 잘 알아차리면 회복해가지고 잘 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무시하고 계속 나가다 보면 건강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얘기는 그동안에 경고를 많이 하다가 이제는 이제 경고 단계가 지났다. 심판이 실제로 임하게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다고 딱 지시를 했고요. 바벨론이다라고 지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가 망하게 되면 70년 동안에 포로로 잡혀간다 했죠. 70년 동안에 주권을 잃을 거라 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70년이 왜 70년인가?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할 때 그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근데 기간은 70년이고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죠? 자, 그럴 때 왜 70년일까? 70년일까? 그건 뭐냐면 그 성경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구별된 숫자예요. 그래서 동서남북하고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거룩한 숫자 3하고 세상의 숫자 4하고 합쳐가 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완전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을 지낼 때도 7일 만에 안식일을 지내는 거고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쉬라 그래서 안식일. 그러니까는 7일도 안으로 모든 게 변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년 어땠습니까? 안식년도 마찬가지예요. 6년 동안에 농사를 지은 다음에 7년째가 되면 휴경을 해야 돼요. 그죠? 땅도 쉬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안식년이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7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그냥 10년을 더해놓은 겁니다. 곱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그라미 하나 붙이면 열이고 동그라미 둘 붙이면 100이고 그 다음에 세 개 붙이면 천이에요. 그죠? 천천 만만 그럴 때는 숫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70년 동안에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기간을 딱 명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기간이 70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막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데 동그라미 하나만 쳐서 안 된다.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후하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악하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있죠. 북이스라엘로 잡혀갔는데 바벨 아수르에 잡혀가지고 그죠. 아수르의 나라가 망했는데 영영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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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서 없어진 멸망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동그라미 하나만 쳐가지고 그동안에 안식일 안식년 지키지 않은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아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동그라미 하나 정도. 만약에 그걸 안 하게 되면 모르죠. 계속해서 범죄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매를 맞는데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회개할 기간, 잡혀가서 자숙하게 되고 근신하게 되고 회개할 기간으로 70년을 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사람도 알아차렸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의를 범하게 되면 일주일을 범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는 추석 준비하느라고 성묘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그 전부터요. 그리고 주일날도 이게 목금, 수목금이 추석 명절이잖아. 그런데 주일부터 벌써 들떴어. 네, 그래서 술술술 빠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수목금이 추석 연휴니까 끝나고 왔잖아요. 차도 별로 안 막힌대요. 어젯밤까지 막히고 다 왔잖아.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게 다녀가지고 쉬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주일을 범하게 되면 사실은 주일 하루를 망가뜨리는 일은 여섯 동안에 복받을 일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은 사실은 첫날입니다. 첫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풍성하게 구하고 나가면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고요. 이 주일을 어기고 망가뜨리고 나가면 일주일이 불안하고 잘못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을 통해가지고요. 그, 6년 동안에 잘못 산 거를 7년째 회복해가지고 제자리로 와야 되는데, 안식년을 파괴시키고 나가면 그 다음 6년을 또 잘못 사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 맞으려고 그러면 막 나가고, 매 안 맞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 주시는 생활, 복락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눈물 뺄 일을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게 낫지, 이게 포로로 잡혀가서 집안 식구들 다 잡혀가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먼 이방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냥 눈물 흘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낫지, 성전을 싫어하고 성전 떠나가고 이랬을 때 강제로 포로로 잡혀가는 생활은 정말 복 없는 생활이다,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방이라고 하는, 귀환이라고 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 회복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희망이야. 세상에서는 망하면 절대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망하면 일어나는 법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네. 자, 그랬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어떻게 해요? 바벨론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뭐예요?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바벨론은 망하게 되는데 영원히 폐허가 되니까 바벨론은 다시 역사적으로 회복이 됩니까? 못 됩니까? 회복이 못 되죠. 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하나님의 그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심판이. 근데 그 심판이 오더라도 회개하면은 70년으로 그게 끝나게 되고 영원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데, 바벨론 군대는 강력했지만은 한번 망하면 일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로우냐면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빌린 막대기입니다. 징계의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가 끝나고 나면 뭐죠? 부지깽이 신세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죄를 지었으니까는 이제 심판을 받아라 해가지고 하나님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옆에 섬기게 될 때 잠시 잠깐에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지만은 다시 회복되고 돌아와서 좋은 길이 열려지는, 우리 앞에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번영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것은 망하게 되면 일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징계받는 것은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회복되는 희망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맞는 것이고 회복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밑에 26장 6절로 가서 보겠는데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건 죄 때문에 그랬다 했어요. 자, 죄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무슨 죄가 있는가? 성전을 잘못 섬긴 죄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성전을 뭐 같이 한다고요?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실로는 뭐냐면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을 뒀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실로에 성막을 뒀는데 그 실로가 황폐됐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실로를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있다고 자랑했지만은 그 실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않냐. 그러니까는 그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가지고 자랑하는 너희들이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파괴시키면은 이 성전도 실로의 운명과 같이 폐허가 돼서 사라질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이상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고 예루살렘 중심에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망했을까?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힐 일이다. 이렇게 저주하게 되고 조롱하는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의 그 멸망하게 되는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전에 와서 앉아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한다 이런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식주의 믿음이에요. 내가 교회 붙여놨으니까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성전에 출입하니까 된다라는 생각하면 안 돼.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했잖아. 그런데 성전에 왔다 간다 한다 해가지고 풍성한 대로 다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렇게 명절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안 막히는 데는 안 막히니까 또 좋았다 하더라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막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길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경부 고속도로 2차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4차로 늘렸잖아요, 그죠? 대전까지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논산 가는 고속도로도 생기고 뭐 평택에서 또 여기 그 뭐죠? 제천 가는 평택에서 어디요? 평택에서 어디 가더라? 제천 가는 고속인가요? 그거 생기고 말이요. 하여튼간에 뭐 중간 중간에 고속도로가 막 이렇게 거미줄 얽히 되지 많이 생겼어. 옛날에 여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고속도로 생겼지. 통영도 마찬가지죠. 통영도 돌아서 갈 때는 못 갔다고. 근데 대전에서 통영 가지요. 중부 내륙으로 해서 막 가면 또 통영도 가죠. 그러니까 막 전국이다 그런데 차가 워낙에 많아. 차가 워낙에 많으니까 차 없는 사람보다 차 있는 사람이 더 많아. 도로 만들면 뭐하냐고. 그냥 막 명절되고 공휴되면 막 끌고 나와버리면요. 순식간에 막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은 차가 막히는데 이제 오도가도 못하는 줄 알아요. 근데 또 조금 있으면 풀리더라고. 사고 난 게 아니야. 뭐 터널로 지나간다든지 어디 뭐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분기점이 나타나더니 그러면 쫙 밀려다가 쫙 빠졌다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살아. 잘 사는데 문제는 뭐냐? 이 형식적인 게 문제거든. 형식적인 게.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있는데 뭐 성전이 밥 먹여주지 하나님이 다 보호해준다고 해. 근데 다니는 거는 막 다니는 거야 아무데나.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서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복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자만감과 오만함. 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성전을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지.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네? 나는 이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난 성경 말씀대로 믿는다고 해놓고는 믿기는 뭘 믿어요. 성경 말씀 믿는다 해놓고는 실제 돌아서면요.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있지도 않아. 믿지도 않아. 그런데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거야. 아, 나는 성경을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는데? 나는 교회 등록해놨다고? 등록카드가 이만큼 쌓였습니다. 등록카드 이만큼 쌓였는데 나오는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등록을 넣으면 뭐합니까 여기 제가. 절간에 가다 보면요. 얼마나 절간들이 부자인지 몰라. 그런데 보면 너무 안 맞다고. 그래 얼마 전에 그 상주에 들렀다가요. 속리산이 그 법주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속리산이 충청도 하고 경상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동쪽에는 상주입니다. 거기가 서쪽에는 충청도 그쪽이고요. 그래가지고 동쪽에서 가게 되면 그 문정대라고 해서 가봤더니 막 올라가는 데인데 가다 보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좀 괜찮은 경치 있는 데는요 다 절간이야. 네? 얼마나 그게 충청도 가도 마찬가지요. 다 어디가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절간인데요. 가서 보면 그게 그 이렇게 오래도록 돼가지고 무슨 역사가 좀 있어야지 이렇게 절간도 맛이 나잖아요. 예?
그런데 막 그 너무 막 크게 지어가지고요. 막 산하고 이거하고 안 맞아. 그리고 뭐 나무고 뭐고 정자고 뭐 지어놓은 게 막 완전히 새로 막 나무 가져와서 막 지어놓고 특히나 이게 화강암 돌 있잖아, 돌. 화강암 돌은 그거는 몇십 년 가도 잘 이렇게 안 올리잖아요, 자연적으로. 큰 거 외지에서 가져온 돌을 다듬어다가 막 불상이나 뭐나 축대나 쌓아놓으니까 그게 어울립니까, 지금? 안 어울리잖아. 보면은 하나도 그 어떤 시간의 의미라든지 이렇게 그 수도하는 도 닦는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 근데 거기 상주에서 들어가는 그 문장대에 들어가는 그 상주 쪽에 입구도 보면요. 그 밑에 절이 하나 있던데요. 사람 내가 볼 때 1년에 몇이나 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콘크리트 포장을 다 해놓은 거야. 절 안에까지. 쫙 다 해놓은 거야. 2차로 차가 가게. 그래서 보니까 부자들만 글로 간다며, 차 타고. 가난한 사람은 절에도 못 간다니까, 힘들어서. 근데 부자들은 막 차 타고 다 올라가잖아. 그건 몰라요? 스님들도 그거 하잖아. 스님들도 그 큰 절의 스님들은 여기 뭡니까? 여기 황룡산? 여기 황룡산이죠, 여기. 황룡산에도 절 있잖아요. 거기도 가보면요, 승용차 몇 대 서 있습니다. 스님들 차들. 돈은 안 닦고 차 타고만 다니는가 봐. 근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얘기야, 우리 교인들 얘기. 우리 교인들이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뭘 교회 다니는데? 예? 나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귀찮으니까요, 네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만들어줄 테니까 너는 포로로 잡혀가서 정신 차리고 오라, 이렇게 한다니까. 그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이 성전 부셔서 내가 새로 짓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펄펄 뛰죠. 신성 모독이라고. 성전이 어떻게 불타고 망하느냐? 사흘 만에 성전을 헌다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었잖아요. 그리고 진짜 성전을 지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진짜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냥 성전에 출입한다고 하는 이름만 있고 간판만 있고 교회 직분만 있고 성격지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집사요. 집사 아닌 사람이 별로 없어. 다 집사요. 집사 아닌 분들은 뭐냐면 안집사. 성이 안씨예요. 안집사 빼놓고는 다 집사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그 집사 흉년이 난 거죠. 집사 홍수가 난 거예요. 근데 스테반처럼 순교할 수 있는 집사가 몇이나 되냐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거 새로워져서 돌아와야 될 이유입니다. 속은 다 틀려먹었는데 겉으로만 그냥 뭐 해가지고요. 예? 겉으로만 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성전이 불타버릴 것이고 너희들은 성전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라, 만사 형통이다 얘기했지만은 성전이 불타버리는 것을 너희들이 기어이 보겠다. 7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선고하신 것이죠. 자, 밑에 가서요. 27장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가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가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지금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 거짓말이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이요? 복술가, 꿈꾸는 사람, 술사, 요술가, 요술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결같이 운수 대통하는 얘기만 해요. 다 잘 된다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게 확실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 듣지 말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근거 없는 낙관론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 없는 낙관론을요,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꿈꾸는 사람들의 얘기나 술사나 복술가들의 얘기가 돼서는 안 돼.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면 우리가 눈물 뿌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언제라도 좋은 얘기 들으려고, 기분 좋은 얘기 들으려고 줄을 서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의 교회 와가지고 말씀이 은혜 받는다는데 말씀이 은혜 받는 게 뭡니까? 잘못하면 좋은 얘기만 골라서 다니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아주 그냥 막 쏟아놓으면 거기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좋은 얘기가 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면 복을 받고 언약대로 못 살면 벌을 받는다. 이게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언약대로라기에는 없어. 네가 바라고 싶은 대로 다 된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지. 그러니까 사람이 제시한 꿈이고 사람이 제시한 이거는 요술입니다. 요술. 다 된다는 게 요술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 있다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 어디 간 거 없고 네가 바라는 대로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그래요. 그래서 근거 없는 낙관론은 요거는 사기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의 소식인데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근거 없는 낙관론자들과 비교할 때 뭐냐 하면은 선지자적 비관주의자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뭐냐면 니네 망해. 회개 하나만 망해. 바벨론 군대가 와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을 다 불살리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널 잡아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관론이죠. 그렇죠? 비관론인데 사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렇게 암흑하게 살아가는 비관론하고 구분해가지고 선지자적 비관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적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비관이 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 비관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비관적으로 말한 데 해서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비관적인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깨닫고 진짜 낙관으로 갈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기 위해서 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말은 너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 금연 금주 예를 들면 그거를 해야지 그 사람이 돌아서서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금연, 금주, 도박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도박도 금하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낙관을 찾을 때요. 비관을 통해서 낙관을 찾는 것이 진짜 낙관입니다. 아멘? 죽는다는 걸 얘기한 다음에 산다고 하는 걸 해야지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거예요. 근데 너 안 죽고 오래 산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안 죽고 오래 산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얼마나 듣기 좋아. 그런데 너는 죽음에 이른다. 그런데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는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비관적이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비관주의는요. 성경적인 낙관주의로 가기 위한 비관주의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볼 때 우리가 사람 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당신 인상이 좀 비관적이다 이렇게 볼 때 두 가지 비관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야말로 비관주의자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돼서요. 술만 먹고 노숙해서 팍 쓰러지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을 보면 진짜 비관적이에요. 하나도 희망이 안 보여. 예? 눈 뜨는 것도 싫어가지고 거기 길에 누워있잖아요. 술 먹고는. 돈 주면 가서 술 먹고 쓰러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비관이에요.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성적이 잘 안 올라가는 거야. 야,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대학은 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비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자기 실력에 맞게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자기 은사를 찾아가지고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공부하다가 안 되는 거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비관은 완전히 비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다가 타락해가지고 노숙하면 비관입니다, 그거는. 공부하다 길이 막혔다 해가지고 내가 어느 길로 갈게 될 건가라고 해서 그거를 비관하는 것은요 오히려 새로운 긍정을 찾아낼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사람의 돈이라는 건 마찬가지죠. 내가 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비관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그런 비관을 통해 가지고요 소비를 줄이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고요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아요. 로또 가서 줄 서느니 가서 일하는 게 나아. 내가 시급으로 알바하는 게 나아요. 로또 가서 줄 서느니.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비관은요. 어찌 보면 그걸 긍정하게 되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비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내가 새로운 낙관을 찾지 않습니까? 새로운 낙관을 찾아갈 때 내가 왜 희망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가져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내가 교회 처음 나올 때는 뭐냐, 난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래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욕심이 많아지게 되고요. 세상 걱정이 많아지게 보니까 교회 와서 걱정하라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비관 있죠. 죄인이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마음을 갖게 될 때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것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것을 긍정하고 나는 모든 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실마리를 찾기 위한 비관은 비관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옆에 분들 잘 인상을 한번 보세요. 보시는데 막 화장하고 와가지고요. 교회 와서 오늘 좋은 얘기 덕담 하나 듣고 가려고 하면은 진짜 비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맨 얼굴로 오더라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간도 어떻게 써야 되겠고 내 물질도 어떻게 써야 되겠고 내 건강도 어떻게 써야 되겠고 내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쓴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러나 그걸 통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깨닫고 간다면 거기에는 희망이 다시 한번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하는 말은요,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TV 나오는 목사님 누구요? 장경덕 목사님인가? 여러분,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TV도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예? 그런데 뭐 그분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전에 하여튼 간에 TV에서 좋은 얘기 해가지고 자꾸 나오는 분들은 좋지 않은 분들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험악한 분들 있잖아.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 네? 험악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나중 가서 보면은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TV 안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28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예,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냐가 있는데요. 자, 10절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꽂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굉장히 인기 있는 선지자야. 근데 예레미야는 인기 없는 선지자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회개해야지 살지, 회개 안 하면 우리는 바벨론에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되면 노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우리가 이 정도로 살게 되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되는 노예 백성이 된다. 행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자, 이걸 했더니 하나냐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뭐 했다고요?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뺏어가지고 꺾어버렸댔지. 부셔버리고 백성들한테 말하기를 2년 안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돼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니까 예레미야 말 재수 없으니까 듣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바로 낙관론자들의 하는 일들이에요. 뭐든지 믿으면 다 된다. 뭐든지 믿으면 다 된다 하는데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달에 죽었다 했지.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었어요? 예레미야 편을 든 거죠. 그래서 울면서 오는 사람에게는 웃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항상 웃다가 보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붙들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떠오르게 되고 진짜 웃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그러면 안 하고요, 성경 읽으라 하면 안 읽고요, 헌금하라 하면 안 하고요, 전도하라 하면 안 하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안 하고요, 뭐든지 다 잘 되는 얘기만 좋아가지고 그렇게 한쪽으로만 가다가는 나중에는 넘어지게 되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 70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선지자가 말했는데요. 29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28절입니다.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자,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무슨 기간이라고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70년 기간은 어떻게 지내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내야 돼. 노예 백성이 돼가지고 멍에를 맺는데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말하면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는 회개합니다. 우리를 빨리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간절한 그 영혼의 열망 가지고 기도해라. 아멘. 그 다음에 뭐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라. 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축복의 도시에서 살지 못하고 여기까지 쫓겨와가지고 포로로 됐는가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해라. 70년 동안에. 그러면 70년 만에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겠습니까? 28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가 있는 동안에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으며 살아라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뭐죠? 아까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것이고 잡혀간다 하더라도 2년 만에 해결 다 돼가지고 다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상당 기간, 70년이라고 하는 상당 기간 동안에 바벨론 식으로 살아라. 거기서 정착을 해가지고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고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에 대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면서 충분히 회개하는 그런 성숙된 기간을 갖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70년이 차게 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다리는데 너무 이렇게 그 가벼운 마음으로 뭐 이렇게 낚시질 해가지고 뭐가 되면은 되고 안 되면 안 되고라고 하는 이런 피상적인 그런 걸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냥 한 2년 동안 세월만 지나면 다 하나님께서 보내준대라고 하는 생각하기 때문에 엉터리를 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 3년을 지내야 되잖아요. 3년 동안에 대충 해도 하나님 다 보내준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 길, 내가 찾아야 되는 은사가 뭔가를 찾아서 정말 내가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무르익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 대학 가는 길도 열어주고 그 길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릴 때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내가 집사이직을 감당하라 했을 때 우리는 처음에 잘 못해요. 그러면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할까 돼? 아이고 뭐 이거 한 1년만 하고 나면 다 똑같은 거야 라고 해서 한 1년 하게 되면요 마치 졸업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라는 것은요 세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출애굽 저 바벨론에서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마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하는 좋은 때는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10년을 기다리려면 10년을 기다리고요. 70년 기다리면 70년 기다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오케이 할 때까지 정말 가정주부로서 열심히 살고 교회 와서 집사로 열심히 살고 또 와서 내가 기도에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제는 때가 찼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징계를 거둬드리고 너에게 복 있는 시간을 다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역사가 있을 때만이 진실로 우리는 이런 재앙의 자리에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옮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사에서 못하면 권사하고 싶고요. 권사에서 못하면 장로하고 싶고요. 여기서 못하면 저기서 하고 싶고요. 시간만 가고 장소만 옮겼다 뿐이지 그것이 진짜 우리 속에 되었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해지고 속이 준비돼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가져올 수 있는 속의 사람이 준비되는 그런 회개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게 되는 미래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킬 때 소망스러운 모습이 뭐냐. 31장 12절인데 밑에 가서 보겠습니다. 3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자,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달픔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다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때의 환상이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그 눈물 쏟아짐과
그 징계가 끝나고 났을 때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환상을 여기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썼는가 하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떼와 소떼가 크게 번창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요 은혜 받을 때를 생각하는데 그 은혜 받을 때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향에 가고 싶은 얘기는 고향에 가면 뭐가 좋기 때문에 가는 거지 매맞으러 간다면 안 갈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갔다가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외국생을 청산하고 내가 우리 조국에 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전을 떠나가 있다고요. 주일 잘 지내는 사람은요. 조지 뮬러 그랬잖아요. 자기가 토요 모임에 가서 은혜 받고 나니까 다음 토요일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대. 그러니까는 이 은혜 받는 백성들은 뭐냐면 월화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언제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되지? 그 생각에 교회에 대한 그리움과 사무침이 있는 거야. 그러면 성전에 뜰을 받는 순간에 막 눈물이 쏟아지고, 야, 교회가 이렇게 좋은가? 정말 하나님의 집에 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과 소와 떼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농경생활이나 목축생활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광경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거둬들이는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가에 대해서 좋은 그림을 갖는 사람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잘 지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군대가 있는 그 군사들이 군대 제대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그 안식하게 되고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요, 못해요. 내가 평생토록 이거 하다가 죽는다 생각하면 힘 빠져서 못한다니까.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는 평생 내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고달프게. 대학 갈 때 하고 대학 졸업할 때 하고 하는 거거든요. 젊을 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꿈이 있을 때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시는 역사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요. 예, 그림이 안 그려지게 되면 사진을 찍어. 사진을 찍어. 이번에 가서 사진 또 막 좀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부터 찍은 사진을 보니까 몇백 장이 넘잖아요. 예? 여러분 다 갖고 다니죠? 그래서 그거 이렇게 사진 펴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막 추억이 탁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가가지고 막 힘들어도 다른 건 밥은 안 먹더라도 사진은 무조건 찍어야 돼. 남으니까.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게 생각이 나는데 사진 안 찍어 놓으면 어디 갔다 온지도 몰라.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는 풍성한 그림에 대해서요. 굉장히 상상력이 많이 돼.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욕심 있는 사람인데 그 욕심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고요. 상상력의 산물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병 고쳐주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부자 되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막 훌륭한 장로님 되고 막 선교를 나가면 어떻게 될까? 들뜬 사람들이야. 예?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어. 세상에서는요, 마케팅 할 때요, 비싼 돈이 있죠, 그죠? 은행에서 빌리는 거 말고. 대부업체에서 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광고 나오잖아요. 공중파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런 종편에 이런 데 나오잖아요. 예. 그럴 때 보니까 요새 뭐라고 광고하냐면, 그거 이자 비싸다며, 그러니까요. 둘이서 대화하는데. 그러니까 비싸긴 비싼데, 사람이 버스만 타는 게 아니라, 바쁘면 택시도 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빌려가 쓰라는 얘기지.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짧게 써 그러는데 돈 없는 사람이 가져가면 짧게 쓸 수 있나. 야, 그 광고 도둑이더라. 어려, 너 버스만 타면 되니? 바쁘니까 택시도 돼. 택시 타는데 갚을 길이 없는데 왜 택시를 다 걸어가야지. 바쁘면 뛰어가야 되지. 예? 안 그래요? 어제 저희 이제 막내를 김천역에다 내려줬어요. 거기서 그 KTX 타고 가라고 대구까지. 그 대구에서 버스 타고 간대.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줬는데 나중에 통화했더니요 막 씩씩거리더라고. 그 동대구역에 내려가지고 그 시간이 저 터미널 가서 해야 돼. 터미널에 가까워요. 가까운데 버스 터미널이. 근데 이제 가방도 있고 귀찮으니까 거기서 이제 택시를 타라고 그랬거든. 그 택시 탄 거야. 기본적으로 가니까. 그랬더니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요. 내가 여기 지금 손님 태우려고 그 여기에서 차들이 많이 기다리잖아. 1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야.
내가 볼 때 좀 거짓말 같아. 그런데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기본요금 손님 탔다고. 어떻게 구박을 하든지요. 왜 탔냐고 야 네가. 그래가 또 우리 또 막내가 또 한 성과를 하잖아요. 처음엔 참았대요. 근데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요. 그 가는 동안에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뭐 가봐야 얼마 안 갔겠지만은 거기서 싸운 것 같아 기사하고. 싸워가지고는 나중에 화가 나도 그랬대. 그건 아저씨 사정이고요. 나는 택시 타려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여기서 뭐 한 시간을 기다렸는지 사실 얼마나 먼지 모르고 그냥 타고 가라 했거든요 어제. 그랬더니 그 택시를 타고 기본적금 타고 가는 동안에 그렇게 욕을 먹었대.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보면 그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받으려고 할 때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상상력이 있어야 돼. 내가 여기 지금 기본요금에 가는지도 몰랐다고 그 말 해도 안 되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 주시면 내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요 막 펄펄 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그 열망들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포로 70년 기간 동안에 그거를 기다리라는 거지. 힘들다 힘들다 하면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1년 만에 돌아간다 그러면 들떠가지고 회개도 안 하거든요. 시간만 지나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눈물로 회개하고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고생을 하되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포도원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고 가게 되면 소떼도 양떼들도 키우게 되고. 그랬을 때 뭐냐면 거기에 심령은 물된 동산 같기도 그랬죠. 심령은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이 뭡니까? 물이 들어가가지고 농사가 풍요롭게 지어질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물된 동산이죠. 그죠? 메마른 말라 갈라지는 땅이 아니라 물된 동산. 그야말로 풍요로움의 극치 아닙니까? 물된 동산이. 그런 생각을 해봐라. 지금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죠. 성전이 없으니까는 기도도 못하죠. 그런 갑갑함에 얼마나 여기가 지금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옛날처럼 성전이 있으니까 가서 농땡이 부리는 게 아니라 성전이 있으니까 가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가서 기도를 채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뭐예요? 물된 동산 같아.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겠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충만하고 육적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는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손꼽아 기다리는 70년이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성도들이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두드려도 깡통인데 그래가지고 문경 가서 그 삼관문 위에서부터 내려왔으니까요. 저는 이제 돌아와서 차를 세워놓고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일관문 지나면은 그 세트장이 있거든요. 문경세에 세트장이 있어요. 드라마 촬영에 세트장이 있는데 거기가 또 이렇게 공휴일이라서 명절이라서 돈을 안 받는 거야. 1,000원을 때는 이때다 하고서 다섯 식구가 5,000원을 벌었잖아. 그래서 해가 거의 지는데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세트 보는데 그 세트 마당에 세트 그 궁궐이잖아요. 궁궐에 이제 돌계단이 있고 그 텐마루가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축대를 쌓아 올렸잖아요. 근데 그 돌이 제가 볼 땐 가짜요. 근데 거기 있는 아저씨가요 지나가시는 관광객이 그분도 그런데 자기가 그거 다 봤대는 거야. 진짜 돌로 교체하는 걸 다 봤대. 그래서 내가 두드려봤대니까요. 아무리 봐도 진짜 돌 아니야. 김용원 씨는 진짜 돌이에요 그거? 가짜죠. 그 봐요. 올라가는 계단은 진짜 같더라고. 화강암 진짜 돌로 같다는. 근데 거기 전부 다 쌓아놓은 그 축대 쫙 쌓아놓은 거는 아무리 봐도 아닌데 그 아저씨가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짜 같다고 이랬더니요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봤다는 거야. 진짜로 바꾸는 거를. 근데 손으로 두드려 봤거든요. 아무리 봐도 진짜 돌 아닌 것 같아. 돌같이 보여도. 그렇게 심령이 강팍하면 안 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가. 그런 소망을 가지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더라도 영이 새로워지게 되고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미래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오면은 잠이나 자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가면요 진짜 잠자다 가는 거예요. 잠자다 갈 것도 집에서 주무시지 뭐하러 교회로 와. 에? 그런데 내가 교회를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물된 농산 같아. 여러분 명절 지내라고 고생하셨지 그죠? 명절 지내는데 고생했잖아요. 돈도 많이 쓰고 뭐 준비하느라고 그러고 며느리들은 막 얼마나 지금 속이 터질까 집에서 시달려가지고. 네?
그렇게 거창하게 지냈는데 지나고 나니까 남는 게 뭐요? 이혼소송만 많이 남는다던데, 이혼소송만. 추석 기념으로 이혼소송하는데 부부끼리 그렇게 많대. 그게 뭐요? 기대는 많았지만은, 명절이라 기대는 많았지만, 지내고 보면은 그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만족이에요. 근데 성전을 사모하는 물된 동상 같은 그 영원히 잘 되는 그런 만족은 날이 갈수록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주일 지나고 나면 좀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하고 성도들하고 지내는 그게 너무 그리워. 그러니까 내일부터 저도 봅시다. 자, 31장 33절로 가세요. 네, 보고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33절입니다.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이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유명한 예레미야서에서 유명한 새 언약에 관한 약속입니다. 새 언약. 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낡아지게 되면요, 그 언약이 자꾸만 빛을 발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새롭게 하는데, 갱신하는데, 예레미야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이 어떻게 갱신되어지는가라고 할 때 여기 보니까 뭐 있어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했죠. 그러니까 자,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볼 때 옛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은 돌베다 새긴 언약이죠. 어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십계명을 주면서 돌베다 새겨서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 것이고 부모 공경할 것이니까 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돌베다 새겼기 때문에 나중에 깨졌고요. 나중에 다 지워졌다고. 그러니까 그 언약이 흐려진 거지. 그러니까 그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기를 바라는데 새롭게 갱신되는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다 기록하는 언약이지. 뭘로? 성령으로서. 그래서 우리 속에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내면적인 언약의 갱신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언약을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34절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안다는 말이 있는데 기록할 때 돌베대 새긴 옛 언약이 아니고 모세 언약이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에 우리의 심령에 새긴 언약인데 심령에 새긴 언약은 뭐예요? 지울 수가 없어. 이 언약이 새겨지게 되면 언약 당사자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잊어먹지 않아. 혼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성령으로 우리가 신변 연합을 이뤄가지고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해봐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너 고마운 일이지.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내가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는데 성령은 평생에 떠나지 않는 보혜사 성령이지. 성령께서 너를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고 인도하고 보호할 거야. 성령이지. 예. 이렇게 해서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면적으로 새긴 이 그 언약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데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성령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내면적인 약속, 언약을 우리가 맺게 돼가지고 죽어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게 되는 하나님 백성과 결별할 일이 없게 되는 하나님과 결별할 일이 없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최후의 언약이 완성되어진다. 예레미야가 말한 겁니다. 그 언약이 어떻게 실천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했다라고 할 때 성령 받을 때 그 언약이 우리 속에 이행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에 그 상을 나누시면서 식사 나누시면서 했던 언약이 뭡니까? 마지막에 언약이 새 언약이죠. 제자들과 함께 발을 씻으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피와 살을 기념해서 이 포도주와 떡을 먹으라 했죠. 성찬하라 했죠. 이 떡과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목숨이야 라고 얘기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들과는 이제는 사탄이 와서 이간질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 모른다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그런 마지막에 최후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언약한 이 새 언약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실행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실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백성이라 한다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백성이라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의 언약을 기다릴 것이 없는 최고의 최후의 마지막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되고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령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포도나무와 과제의 관계를 이루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돼서 주인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온 열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흠없는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차로 잘못한 백성들이 어디로 갔냐면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언약의 자손들이지만은 잘못해가지고 이 애굽에 처음에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또 죄를 짓고 그 언약을 범하게 되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 그래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10년에 건져 나왔어.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끊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이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새 언약을 이뤄가지고 마지막에 파괴될 수 없는 마지막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버림받거나 포로로 잡혀갈 일이 없게 되는 마지막에 최후의 출애굽의 역사를 최후의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이미 우리는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단 말이죠.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니 내 손에서 너희들을 뺏어갈 수 없단 말씀이죠.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2장 2절 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지금 이제 그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망한다는 노골적인 심판을 계속해서 선언하니까 드디어 어디 갔습니까?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죠. 너는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너는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잡아다 가뒀습니다. 감옥에다. 자, 그랬는데 그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졌어요? 은 17세겔에다가 뭐 하라고요?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어. 이 밭을 샀다는 얘기는 뭡니까? 밭을 샀다는 얘기는 이제 그 자기 그 친척들 중에 밭을 파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들, 친족들이 밭을 사서 장래의 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밭을 샀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밭을 사는 겁니다. 그랬는데 자기 게 아닌데 남의 것까지를 자기가 지금 돈 주고 샀잖아요. 어디서 했어요? 예레미야는 어디서 했어요, 지금? 시위대들이 갇혀있죠, 그죠? 죄수의 몸으로. 근데 나라는 어떻게 돼요? 나라는 바벨론 망하죠. 그러면은 첩첩삼중이잖아요. 자기는 죄수의 몸이고 나라는 망하는데 밭을 사라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 같은 밭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지. 밭 사서 뭐하게? 안 사잖아. 근데 예레미야 어떻게 했어요? 친족들이 다 돌고 돌았는데 이 밭을 살래? 숙부의 아들의 밭을 살래? 하니까 다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까지 순서가 돌아왔거든요. 그랬더니 뭐예요? 나는 밭 산다는 거지. 세상 말로 뭐 여기다 베팅을 한 거죠. 그죠? 세상 말로 여기다 희망을 건 거죠. 왜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건 영원한 멸망이 아니에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해가지고 축복의 동산으로 다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자기의 그 재산을 털어가지고요. 미래에 대해질 일을 보면서 밭을 산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적 비관주의의 결말입니다. 선지자가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얘기가 진짜 나라가 망하는 험악한 일이었으면 밭을 안 사지.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비관을 하고 내가 지금 절망을 하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희망을 붙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몸으로 돈 주고 그 밭을 사물로 해내가지고 인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 이후에 사는 일이 있는 것이고요. 이 세상을 다 살게 되면 영원한 미래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이 힘들면 내일 아침에는 안식과 휴식이 오게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신 안식의 날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희망이에요. 근데 그 희망은 세상의 낙관과 세상의 인간적인 그런 낙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낙관이 아니라 세상의 비관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낙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절망한 곳 희망이라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수록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찾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다시 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자 하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내가 버리고자 하면요,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땅 사람은 사는 것이요. 나라가 망해도 땅 사람은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는 열려있게 되고, 오늘보다 내일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의 힘들고 역경 가운데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만큼은 버리지 말고, 오늘은 슬프게 살아도 내일은 기쁨이 있고, 오늘은 힘들게 살아도 내일은 안식이 있고, 오늘은 비관적이라도 내일은 해가 뜬다고 하는 그런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씨를 뿌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의 좋은 거였다면 세상이 다 갔다가요,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나는 몰라요, 세상에서 일이 다 안 됐어요 해가지고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 떠나는, 그게 아니라 알곡들은 정말 알곡들은 해가 지면 진짜 알곡이 돼서 주인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알곡들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쭉쭉이 날아가야지 그게 진짜 알곡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이번에 다섯 명이 다 같이 여행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예배고 부흥회고 못했어요. 우리는 해마다 가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첫날 두 밤을 자고 왔는데 첫날 밤에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뭐 할까라고 하니까 별로 할 게 없더라고. 그 둘째 날도 자자 그러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나눔하고 우리는 항상 하거든요. 올해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까 하다가 놔뒀어요. 타락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 컸는데 할 게 없더라고. 다 컸는데 할 게 없더라고. 얘네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막 대학 다닐 때나 그랬어요. 너 뭐 할래? 그럼 1년 했는데 비전이 뭐냐? 뭐 기도 제목 나지 다 했다니까. 근데 뭐 대학 다 갔지. 하나는 대학원 다 졸업했지. 이게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 너 누구랑 결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집에서 너무 많이 했어요. 여행 가기 전에. 집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행 가서 그 얘기하면 부작용 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참았어요. 참았어. 여러분 많이 하세요. 많이 하는데 지금 잡힌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은 것 같아. 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이 바라보이는 거야. 대학을 졸업하면 그 다음에 미래가 바라보이는 거야. 정말 이 성도들은요, 밤이 오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가짜들은요, 밤이 오면요 다 사라지고 없어. 예레미야는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거나 험악한 그런 비극적인 얘기를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 잡혀 있었지만요, 땅 사라니까요 자기가 혼자 다 산다 했어. 바로 그런 사람이 절망을 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